자, 친구들, 잠시 후에 예배를 시작하니까요. 화장실 또는 물 마실 친구 미리 다녀오고, 예배에 상관없이 불필요한 물건은 지금 얼른 정리해서 넣어주세요. 당분간은 교재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필기구랑 영어 공책 또는 일반 공책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혹시 잠옷차림이거나 예배에 어울리지 않은 복장을 한 친구가 있다면 얼른 옷을 갈아입고 경건한 자세로 다시 준비해주세요. 자, 예배들이 준비됐나요? 그러면 Let's start the service! 성경을 영어로 암송하면 영어가 터진다.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Mr. Go. How are you? I'm great. How is the weather? It's sunny and cold. What day is it today? It's Sunday. 오늘은 1월 3일이죠. What is the day today? Is January 3rd, Sunday, Sunday, January, January 3rd, 3rd, Sunday, January 3rd, Sunday, January 3rd. 네, 2021년이 되었죠. 그러면 2021년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네, 연도를 얘기할 때는 네 자리 숫자를 앞에 두 개 먼저, 그 다음 뒤에 두 개 나중에 따로 읽으면 돼요. 2021년이니까 2021이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Sunday, January 3rd, 2021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배울 거예요. 교육사님 따라서 제목부터 읽어볼게요. Glory, glory in the highest. Glory, glory in the highest. 그러면 가사 한 줄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줄 가사는 제목이랑 똑같죠? Glory 뜻은 영광, 영광을 in the highest,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겠죠? Glory to the Almighty. Almighty는 어디서 많이 본 단어죠? 네,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에서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단어죠. 뜻은 전능한. 그럼 전능하신 분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겠죠. 셋째 줄, Glory to the Lamb of God. Lamb은 뜻이 어린 양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마지막 글자 B는 소리가 안 나요. 이 단어에서는. 그래서 Lamb 하면 안 되고 Lamb이라고 해야 맞는 발음이에요.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을 드린다. 예수님이겠죠. Glory to the living word. Living. 살아있는 word. 말, 말씀. 이거는 우리가 요한복음 암송할 때 계속 나온 단어죠. word. 그쵸? 자, 그럼 살아계신 말씀의 영광을 Glory to the Lamb. 어린 양께 영광을 드리자.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후렴인데요. 앞에서 다 본 단어들만 나와요. I give gl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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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ry to the Lamb. Give는 주다란 뜻이죠. 그러면 나는 주다, 나는 드려요. Glory, 영광을 to the Lamb. 어린 양 예수님께 영광 드려요.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려볼게요. Let's praise the Lord.
let's pray together. Please close your eyes, put your palms together, let us pray.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 많은 행사를 잘 마무리하며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환경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주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2021년 코로나의 여파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새해 첫 시간 주님께 같이 모여 영광 돌리지는 못하지만 같은 시간 영상으로 주님 앞에 모인 우리 영어 초등이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21년엔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빨리 이 시련의 시간이 지나가 같이 모여 기뻐하며 즐겁게 주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영어로 대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더 크게 자라는 귀한 친구들 되게 지혜를 주시옵고 새로 편성된 방과 선생님들 빠른 시간 안에 모여 얼굴 보며 웃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고성범 교육사님 2021년도에도 주께 크게 사용되는 축복된 한 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새로운 친구들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임을 빠른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생님과 모여 새롭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전 스테이트먼트부터 시작해 볼게요. Ready, go! I'm going to be the best art director in the world. To be the best art director in the world, I pray to God every day. I study English Bible. I'll be different from now.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원래 그 다음은 십계명, the Ten Commandments, 가장 큰 두 개명, the Two Greatest Commandments를 암송할 차례인데 이제 새해가 되어서 우리 동생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십계명을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할게요. 그러면 먼저 우리말 성경 말씀을 교육사님이랑 목소리 맞춰서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Ready, go!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Exodus 23:6. Amen. 자, Exodus 출애굽기란 뜻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 아멘. 3절 말씀은 십계명의 제1계명이죠. 친구들, 십계명이 성경에 어느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온 건지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지금의 이집트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자유롭게 살게 해주셨죠. 그 일이 있은 후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기뻐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는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하셨죠.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과연 아무 신도 섬기지 않고 일계명을 매일매일 잘 지키고 있을까요? 교만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마음이에요. 욕심은 돈을 신으로 섬기는 행동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과 음식이 꼭 필요하고 직접 생각해서 판단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절대로 이것이 지나치거나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제2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상이란 금이나 철, 나무로 만든 신상만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자연, 사람, 사물 모두가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새해 첫날에 뜨는 태양이나 보름달 또는 별똥별을 보고 소원을 비는 것은 자연을 우상으로 섬기는 행동이에요. 해, 달, 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일 뿐 절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친구들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가족과 친구들은 우리가 많이 많이 사랑해야 하는 존재인 거 맞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 가족도 내 친구들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사람은 아들, 딸과 손자, 손녀, 그 아래 후손들까지 벌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계명을 잘 지키면 자자손손 천대까지 다 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우리 영어 초등 2부 친구들 대부분은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믿으셔서 교회에 나오게 됐죠. 그건 친구들의 부모님이 이 말씀을 잘 알고 믿고 계신 덕분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은 부모님께 더욱 감사해야 하고 친구들 또한 부모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친구들도 똑같이 너무나 사랑하셔요. 이런 친구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그리고 그 미래의 후손들에게까지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 우리 친구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겠죠? 그러면 1계명을 영어로 배워볼게요. 잘 듣고 교육사님을 따라서 읽어보세요. 1.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1.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1. 제1은 you shall have. shall은 무엇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have. 그러면 you shall have 가져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other이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나요? 다른 gods 신. 그러면 no other gods니까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아라 라고 해야겠죠. 어디에? before me, 나의 앞에. 그러면 너는 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뜻이겠죠. 어? 근데 우리 하나님도 God인데 여기 나온 신이랑 무슨 차일까요? 그쵸. 하나님은 대문자 GOD, 그리고 여기 나온 다른 신들은 소문자 GOD예요. 그 차이를 잘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교육사님 따라서 읽어볼게요. 1.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1.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그 다음 2계명이에요. 잘 듣고 따라 읽어보세요. 2.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in the form of anything. 2.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in the form of anything. 2. 제2는 you shall not make, 만들지 말아야 한다 라는 뜻이겠죠?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 만들지 말아라. An idol, 우상을 in the form of anything. 어떤 것의 형태, 형상으로든지 너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듣고 따라해 볼게요. And you shall not bow down to them or worship them. And you shall not bow down to them or worship them. And 그리고 you shall not 하지 말아야 한다. Bow down 하면 무슨 뜻이에요? 절하다. 우리가 절하면 몸이 아래로 내려가죠? Bow down to them.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야 한다. Or worship them. 또는 worship. 예배 또는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1계명부터 교육사님 하는 거 듣고 다시 따라 읽어볼게요. 1.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1.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2.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in the form of anything. 2.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in the form of anything. And you shall not bow down to them or worship them. And you shall not bow down to them or worship them. 자, 우리 1, 2계명 쭉 연결해서 같이 소리 맞춰 읽어볼게요. Ready, go. 1.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2.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in the form of anything. And you shall not bow down to them or worship them.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운 Glory, Glory in the Highest 다시 찬양 박수 치면서 해볼게요. Let's praise the Lord.
다음 주까지 해야 할 숙제는 오늘 배운 1, 2개명을 두 번씩 쓰는 거예요. 집에 있는 영어 공책 또는 다른 공책에 또박또박 예쁘게 쓰면 되는데요. 오늘 숙제 문장을 교육사님이 예배 영상 끝에다가 다시 띄울 테니까 그걸 보고 예쁘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린 모습도 꼭 인증샷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아직 2021년 비전과 기도 제목 보내지 못한 친구는 인증샷과 함께 담임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요한복음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Ready, go!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In him was life, and that life was the light of all mankind.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There was a man sent from God, whose name was John. He came as a witness to testify concerning that light, so that through him all might believe. He himself was not the light, he came only as a witness to the light. The true light that gives light to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He was in the world, and though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He came to that which was his own,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Children born not of natural descent, nor of human decision or a husband's will, but born of God.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Son,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John testified concerning him. He cried out, saying, "This is the one I spoke about when I said, 'He who comes after me has surpassed me, because he was before me.' Out of his fullness we have all received grace in place of grace already given.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the one and only Son, who is himself God and is in closest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has made him known." The Lord's Prayer.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자,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예배 잘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bang the gong, 징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성경을 영어로 암송하면 영어가 터진다. 우와! 자, 우리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조만간 다시 꼭 교회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친구들 집에서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다음 주 이 시간 또 예배 같이 만나요.